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시장 홈런 치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때가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운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장 핫플레이어는 없었다고 꼽겠습니다. 주도주가 사라진 증시입니다. 올해 초 주도주였었던 바이오주도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로 힘이 빠졌고 IT주도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인해서 소남매 장세가 오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외국인도 기관도 사라졌고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기관은 팔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모든 눈이 쏠려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으로 돌아오는 듯 싶었는데 어제랑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더합니다. 오늘은 매도세가 강하진 않았는데 5거래일 연속 8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던 지난 27일 하루 전날인 26일부터 오늘까지 기관은 쭉 순매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사라졌네요. 남북 경협주는 현재 과속 상태죠. 건설주나 철도 테마주, 시멘트주, 뭐 대북 송전주 모두 급락했습니다. 10% 넘게 빠진 곳 많았고요. 소문에 올랐다가 뉴스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차익 실현을 급하게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건설주 살때 기관과 외국인 그날 정확히 동시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전의 실적을 봐라 믿을 수 있는 종목들이냐 이런 의심의 소리들 많이 들려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뭐,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이 FOMC 금리 동결 소식 오늘 들려왔지만 여전히 올해 네번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있습니다. 당장 우려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채권 금리가 3%대를 웃돌게 되면요. 채권과 주식 시장에 손바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A주가 MSCI 신흥지수로 편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자금 나갈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남북의 해빙 무드가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화 강세가 만약에 장기화가 쭉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 수출주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정부 역할도 적극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치명타가 있을 수 있겠죠. 외국인 자금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금융시장 때문에 외국인들 빠져나간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기관은 왜 뺄까요? 개인의 투심이 끌어올렸던 바이오주나 남북경협주에 동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적 장세가 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펀더멘털에 대한 동력이 둔화되고 있어서 관망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그러면은 펀더멘털에 대한 무슨 변화가 있는 걸까요? 코스피 1분기 실적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액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었는데요. 매출액은 이번에 줄었죠? 좀 다른 모습입니다. 게다가 일부 주도기업을 제외하고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이익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IT주가 주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도 IT주들의 이익 쏠림 현상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작년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IT 업종의 추세적인 상승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원화 강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주들의 타격이 올 것이고요. 또 제조업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이미 통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 올해는 뭐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를 기약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의 어떤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4월 한달 동안은 이익 전망치가 오르고 있다는데요. 코스피 200 기업의 이익 전망은 지난달 중순까지는 209조 원이었는데 지난달 말부터는 212조 원으로 3조 원 늘었습니다.
2분기에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할까요? 적어도 글로벌 무역 전쟁 결과 나오고 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치도 좀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명확한 수혜주가 수면 위로 좀 올라올 때까지는 트레이딩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은 회피하고 가치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점찍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한민엽 부지점장은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사업 성장의 본격화가 될 거라면서 한국전자금융을, 최현구 과장은 KTX 프레임 독점 공급 수혜로 알루코를, 이범상 과장은 정책 수혜와 수주 증가 기대로 이지웰 페어를, 추장훈 대리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고 또 5G 수혜주로 KMW를, 이재용 대표는 채널 확대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꼽았습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은 추장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대리 연결돼서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장훈 대리입니다. 네, KMW 오늘 상승했던데 내일장에서도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이유 어떤 걸 꼽으신가요? 네, 금일 그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속에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진행 가능성 등 통신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에 따라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바로 5G 개화에 따른 투자 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한 상태이며 미국 고주파수도 11월 할당 예정이라 대미 수출할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의 기대감이 향상 중입니다. 5G의 데이터 전송량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시브 마인봉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곧 단위세를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KMW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5G 개화에 있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KMW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모두 매출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통신장비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매수 전략은 지금 밸류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므로 내 시가 매수에도 무방하며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드립니다.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KMW 꼽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투자 이것 모르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액면 분할과 함께 귀환합니다.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서 100원이 됩니다. 주가 범위는 상한가를 계산을 해보면요. 37,100원에서 68,900원까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원래 기관주, 외국인 주였죠. 그런데 더 이상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비중이 1년 만에 2배가 됐는데요. 35%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1년간 삼성전자의 일평균 거래량은 25만 주인데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50배를 곱해보면 1250만 주입니다. 내일 1250만 주 거래될 수 있을까요? 이 거래량 능가하면서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리서치 센터 22곳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보니까요.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66,600원입니다. 내일장 흐름 주목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주중에 하루 쉬고 왔더니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라 하더군요. 이 삼성전자 몸집이 정말 가벼워진 채로 내일 시장에서 재거래가 될 텐데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